고은님 씨한테 감정이 안 좋아도 이건 아니죠. 여긴 회사고 일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.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? 왜 날 설득했냐고요? 왜 엄마한테 돌아가라고 했냐고요? 홍주미 씨. 우리 엄마는 이미 나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고은님 씨밖에 생각 안 하는데 왜 그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냐고요? 그쪽이 내 마음만 안 돌렸어도 나 어제 집에 안 갔다고요. 그럼 고은님 씨가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거 안 봐도 됐었고. 알았어요. 내가... 알았으니까 진정해요. 예? 이렇게 비참해질 일도 없었어요. 울지 마요.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지금까지 난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고 팀장님은 엄마한테 많이 사랑받고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게 고은님 씨가 왜 어머니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데. 엄마 말씀 불편해하시는 증상도 좋아지셨고요. 이제 다 제자리 찾았으니까 나도 제자리 찾아야죠. 우리 왕할머니랑 할머니 옆이 내 자리잖아요. 어제 주미 집 갔다가 무슨 일 있었지?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난 엄마를 만났고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았고 엄마 생각하면서 내가 바랬던 그 이상을 얻었어요. 그러면 된 거죠 뭐. 얘기해봐. 무슨 일인데? 아, 어제 농장분들이 전해주신 서류가 어딨더라. 뭔가? 저기 팩스가 왔는데. 무슨 일인데요? 합병 반대 서명해주신 농장분이신데 저기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. 무슨 일인데요? 합병 반대 서명 철회하신다고. 뭐라고요?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으셨는데. 아버지 쪽에서 회유 들어간 거야. 그럼 어떡해요? 저기 사장님 쪽에서 합병 반대 서명하는 농장주분들한테 시설 지원금을 약속하셨답니다. 서명 철회 조건으로 그런 제안 들어간 건가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어떡해요. 농장 쪽에서 흔들리면 직원들이랑 생산 라인 쪽에서도 흔들릴 텐데. 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중심 잡아야 됩니다. 당연히 그런 제안 받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분들 최종적으로는 우리 쪽에 손 들어주실 거란 거 전 믿습니다. 그럼 일단 우린 서명 철회하신 분들부터 만나봐요. 저 단순한 돈 욕심이 아니라 그분들이 동요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가장 많은 부분이 뭔지 정확히 알아봐주세요. 어떠세요? 어제보다 감각이 좀 돌아오신 것 같으세요? 손이 부은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어제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. 이 손이 풀려야 집행이라도 짓고 다닐 텐데. 제일 먼저 어디 가실 건데요? 회사 가야 돼. 회사. 가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.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. 다른 사람 도움 받구나 한 거야. 직원들한테 그런 모습 안 보여. 집행일 집더라도 나 혼자 뜯어가야 돼. 그럼. 네, 그러세요. 저 다녀올게요. 아니 근데 홍 팀장 아버님이 왜 보자시는 거예요? 과연 언니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말하기 어려워했었는데 나왔다는 거 보니까 무슨 할 얘기가 있나 봐요. 회장님,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차서방이 자네한테 배워와서 아주 좋은 간호사야. 언님 아빠 친구 얘기를 했다고요? 예.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 말을 믿은 걸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. 고은님 씨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던데 혹시 뭐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요. 글쎄요. 전 잘 모르겠는데.
언닌 많이 좋아진 거예요? 예. 그래도 그 사람 늘 자식 걱정이죠 뭐. 고님 씨한테는 미안해서 걱정이고 또 우리 큰딸아이 일도 걱정이고. 아 그래서인지 그대 어르신들한테 오해 풀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나. 아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건데. 글쎄요. 친구 누굴 말하는진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. 아 예. 저 혹시 집에 어르신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아, 그래 주시겠습니까? 아, 감사합니다. 아 저기 그런데 그대 어르신들 저희 집사람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럴게요.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된다고요? 예, 한 기사님이 집안 사정 때문에 오후 시간에 일하시기가 힘든가 봐요. 아유, 아주 나한테 딱이네. 예전처럼 일하면 또 괜히 식구들 걱정할 테고. 알았어요. 그럼 내가 바로 준비해서 나갈게요. 예. 아, 진숙이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? 어, 그쪽으로는 집에 와 계시다면서 어떻게 왔어? 볼일 있어서 나왔다가 잠깐 들렸어요. 그래, 그럼 이따가 가. 네. 아니, 근데 너는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? 예, 저 볼일이 좀 있었어요. 어? 어머니, 오늘 저 좀 늦어요. 뭐? 아니, 어딜 가는 거냐? 무슨 일이 생겼나? 저 지금 화연언니 남편 되는 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. 그래, 저기 그 은희매미 말 못 치웠다니? 뭐 좀 다른 말도 했대? 은님 아빠 친구 얘기를 했대요. 친구? 누구? 저도 잘 모르겠어서 어머니께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. 화연언니가 그때 일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? 글쎄 걔가 알 정도면 꽤 친한 친구였었을 텐데. 혹시 정수 아닌가? 누군데요? 아유 왜 저기 저 은희맵이 살았을 적에 걔 집안이 어렵다고 그냥 데리고 올라와서는 먹이고 재우고 했던 친구 있잖아. 너 생각 안 나? 한정수라고. 어 그래. 아 걔가 저기 은희맵이 사업할 때 그냥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왜 그랬었잖냐. 근데 은희맵이가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? 화연언니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언니 아빠 친구 말 들은 걸 후회한다는 소리를 하더래요. 정수 걔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애는 아닌데. 화연언니 남편 되는 분이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. 그래 그래 베드라. 이 진수가 이미가 알면은 질색을 하겠지만 네가 어떻게 한번 자리 좀 마련해봐. 아, 나 은희맴이 그렇게 보고 와서는 그냥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린다. 좀 보고요. 큰 누난 그럼 계속 우리랑 안 살아? 아니야. 아, 저 집 병가 준비해야지. 저 가서 마스크 갖고 와. 네. 당신 어디 갔다 와요? 오늘 매장도 안 갔잖아요. 아,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. 아, 지인이 병원에 갈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 거야. 다시 준비한다 가려고? 어디 있는데 나 안 가르쳐 주니까 회사를 한번 가보려고요. 저기 고인민 씨 아버지 그 친구란 사람 말이야. 우리가 그 사람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? 왜요? 아 당신 옛날에 어르신들과 그랬던 거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나한텐 주미 마음 달래는 게 더 우선이에요.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